LG는 지금까지 다양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으로 넥밴드 스타일을 대중적으로 만든 장본인이며 지금까지 그 형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톰 플러스 스튜디오는 그저 간단한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줄을 당겨 이어폰을 내부에 보관하면 됩니다. 스피커 모드로도 변경을 하여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오디오 모드를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죠. LG는 톰 플러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새로운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저 평범한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닌 개인의 홈 시어터로 말이죠. 톰 플러스 스튜디오는 총 4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정면에 상단 좌우측엔 2개의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고 하단에 2개의 진동 베이스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톰 플러스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4개의 스피커로 인한 공간감과 서라운드 효과입니다. 2개의 우퍼 유닛은 저음역대를, 나머지 2개의 스피커는 중고음역대를 담당하기 때문에 고출력의 서라운드 시스템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DTS를 지원하는 영화를 감상할 때 강점이 드러납니다. 영화를 볼 때 출력되는 음원을 입체감 있게 받아들여 다양한 각도에서 오는 음원을 스피커로 통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는 기존 이어폰과 헤드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획기적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인 만큼 이어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32비트 덱과 블루투스 4.2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환경에서 음질의 손실 없이 전달이 가능합니다. 들었을 때 보컬 위주의 중음역대에 취중한 음원을 제공하지만 고음부와 저음부를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균형이 잡힌 음역대를 제공합니다. 보컬 위주의 음원을 들었을 때 최고의 경험을 느낄 수 있죠. 톰 플러스 스튜디오의 강점은 그저 음질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어폰, 스피커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협소한 공간에서 스피커 없이 서라운드 효과를 느끼고 싶다면 톰 플러스 스튜디오가 완벽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노트북 혹은 모바일 기기와 연결한다면 공간을 절약하여 최적의 사운드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폰이 거슬린다면 스피커 모드를 통해 거슬림 없이 음악을 즐기는 동시에 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환경 혹은 주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이어폰 모드로 변경해 음악을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톰 플러스는 환경에 따른 스피커, 이어폰 모드의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밖에도 외부 입력 단자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4의 경우 컨트롤러와 톰 플러스를 연결하여 콘솔 기기에서 전달되는 효과들을 그대로 톰 플러스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플레이 기능으로 두 대까지 연결하여 음원을 공유할 수도 있죠. 톰 플러스 스튜디오는 블루투스 스피커와 이어폰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기기입니다. 그만큼 단점도 존재하죠. 우선 스피커가 4개인 만큼 크기가 크고 무겁습니다. LG는 이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톰 플러스 스튜디오의 가격은 단화 기준으로 현재 22만원이며 현재 색상은 오직 회색이지만 검정색과 하얀색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색보단 검정색이 더 멋져 보이네요. 톰 플러스 스튜디오는 평범한 블루투스 헤드폰과 이어폰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기기입니다. 나만의 이동식 홈시어터를 갖고 싶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서라운드 효과를 느끼고 싶다면 정답은 바로 톰 플러스 스튜디오입니다.